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중장년에 들어서서 제일 먼저 결심하는 것이 운동하자, 뱃살 빼자, 뭐 이런 걸 겁니다.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는 노릇이니 운동해서 조금이라도 붙잡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중장년에게 운동은 하루의 일상 중 제일 중요한 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하도 바빠서 운동할 시간조차 없다는 것은 흔하디 흔한 변명인데 따지고 보면 시간 관리에 문제가 있거나 게으름 때문이죠. 정말로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운동할 시간도 그 사이에 꼭 껴놓고 챙깁니다. 그렇더라고요.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해서 모든 운동이 몸에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50세 이후 중장년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운동을 하고 계실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세 이후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운동. 나이와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운동. 평소 관절염, 심장병,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다면 남들이 좋다는 운동을 그냥 하다가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시는 경우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헬스클럽에 가서 근육 키운다고 그 무거운 것을 드는 그 근육 운동은 피해야 하죠. 관절염을 앓고 있다면 무릎에 심한 하중을 줄수 있는 등산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걷기 운동과 함께 관절에 부담을 덜어주는 물속 걷기를 함께 하시면 좋겠죠. 나이를 잊고 사는 것이 젊게 사는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몸과 관련해서는 정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아주 조심해 또 조심이요. 중장년들, 특히 중장년 남성들이 다치는 경우 중 태반이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 젊었을 때 생각에 무턱대고 달려들다 다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나이를 잊고 살아야 하지만 운동할 때, 무거운 것들 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운동기구나 놀이기구를 타게 될 경우와 같은 신체 활동과 관련해서는 절대 자신의 나이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 친구 한 명은 말리는 가족들을 뿌리치고 호기를 부리며 조카가 가져온 스케이트보드를 타보이겠다고 했다가 몇 초도 되지 않아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넘어질 때 땅을 짚었던 손목은 부러졌고 머리는 뇌진탕 증상이 있어서 결국 앰뷸런스 불러서 실려갔죠. 자신의 나이를 알고 덤벼들지 않았더라면 다칠 일도 아니었던 겁니다. 괜히 객기 부리다 당한 사고죠. 50세 이후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운동. 매일 거듭되는 고강도 운동. 고강도 운동하면 마라톤, 철인 3종 경기, 산악자전거,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릴 수 있겠지만, 모두들 많이 하시는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강도를 아주 높여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은 천천히 오래 하는 것보다 강도를 높여서 압축적으로 하는 것이 운동 효과면에서나 시간 활용면에서도 훨씬 좋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이죠. 하지만 운동을 강약 조절 없이 매일 고강도로 밀어붙이는 것은 몸에 되레 독이 될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할 때도 근육이 나오기 시작하면 왜그 재미에야 하루도 빠짐없이 무게를 더하면서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제 눈으로 몸이 변하는 게좀 보이거든요. 여기저기 울퉁불퉁해지기도 하고 그런 싹시 보이니까 아주 재밌어져요. 그럴 때 아주 무리하게 됩니다. 강약 조절이 아니라 강도를 높여 강강강으로 몰아붙이게 됩니다. 곧 쉬지 못한 관절이든 근육이든 어디든 탈이 날게 뻔합니다. 요즘 짧고 굵게 하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 운동이 노화를 늦추고 당뇨병을 예방하는데도 아주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고강도 인터벌 운동만 매일 하는 것은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이 운동의 효과를 최대치로 높이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3, 4일은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해가고, 이틀 정도는 근력 운동을 하고, 일주일에 남은 하루 이틀 정도는 휴식을 취해줘야 몸이 회복을 하죠. 음악을 할 때만 강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할 때도 강약을 주면서 그렇게 할때 효과도 있고 우리 몸에도 부담을 덜어줍니다. 아, 사람도 기계도 한계의 최대치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행여 그러다가는 어디든 고장 나고 말겠죠.
강약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50세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운동. 유산소 운동만 한다.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야 걷기나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은 천만 번 낫습니다. 아유, 이걸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하루 30분만 운동해도 충분하다는 기사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운동을 오랜 동안 하시는 분들 중에 유산소 운동만 고집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유산소 운동이 건강에 보탬이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다른 운동을 겸해야 더욱 좋습니다. 그건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중장년 건강 유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근육은 20대까지 급속히 발달해서 25살에서 30살 사이에 근육량이 최고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40세 무렵부터 눈에 띄게 근육량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등 근육, 복근, 엉덩이 근육, 넓적다리 근육과 같이 큰 근육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그렇게 우리 몸에서 근육이 빠져나가는 만큼 근력 저하로 이어지고 몸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순발력도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일상에서 필요한 그 필수적인 기능인 계단 오르내리기, 달리기, 물건 들기 등을 안전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더구나 뼈를 붙잡아주는 근육이 줄어들게 되니 뼈도 약해지고 신진대사율도 떨어져서 생활습관병인 대사증후군이 발병하기도 쉽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어느 정도 쭉 해오셨다면 이젠 운동의 중심을 유산소 운동에서 근력운동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근력운동을 중심으로 운동을 하면서 유산소 운동은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운동은 우리 몸에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나이와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강약 조절 없이 매일 고강도로 달리거나 유산소 운동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것은 50세 이후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운동 습관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바른 운동 습관과 균형 잡힌 운동으로 활력 있는 인생 후반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